MC 노동조합이 창립될 때부터 항상 경영진, 권력과 결탁돼 경영진이 하는 소리는 공영 공정방송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임금 얘기만 해라, 휴가나 근로조건만 얘기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MC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파업은 한 14번, 15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임금 갖고 파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5년 전 2019년 8월 21일 오늘 MBC 공정방송 투쟁의 상징이었던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꼭 5년 됐습니다. 당시 50살이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터넷에 이용마 기자를 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MBC 후배입니다. 1996년 MBC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서 정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자였고 2012년 MB 정권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장 체제, 당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노조의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로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가 됐습니다. 5년 동안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조능희 위원장님 잠깐 좀 뵐까요? 이용마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부득이 쟁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이용마 기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근로조건 투쟁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나마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됐을 판결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판사 출신입니다. MBC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했느냐고 묻는, 부당하냐고, 불법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 판결을 하지 않았는지 판사 시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능희 전 위원장님, MBC 노조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2012년 파업 당시 MBC 노조 2012년에는 그 파업한 주도자들은 다 해고됐고요. 이용마 기자, 저는 2015년, 16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네. 이후군요. 네. 노조는 87년, 지금 37년 역사가 됐습니다. 87년 12월 9일 밤 자정 여의도 MBC 지하 구내 식당에 43명의 기자들이 모여서 MBC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선배 기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노조 구성원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정방송 투쟁의 선봉의 MBC 노조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규, 이진숙 방통위원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활동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조능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그 1987년도에 노조를 선배들이 만들고 제가 그때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MBC 노동조합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MBC 노동조합의 활동 사항을 보고 있었고요. 일원이었고요. MBC 노동조합이 창립될 때부터 항상 경영진, 권력과 결탁돼 경영진이 하는 소리는 공영 공정방송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임금 얘기만 해라, 휴가나 근로조건만 얘기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MBC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파업은 한 14번, 15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임금 갖고 파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정방송, 언론자유, 방송 독립을 위해서 파업했고요. 그 결실이 그때 드디어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파업은 정당하고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과 그 직대가 하는 소리가 노조 혐의자라, 혐오자냐라고 물어보는 의원님들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한 활동이라면 자기네는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공정방송, 언론자유, 방송 독립은 근로조건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MBC 노조는 지난 37년 동안 싸워왔고요. MBC 구성원들이 그랬고요. 모든 방송사, 언론사 조합의 목표는 그겁니다. 근로조건입니다. 공정방송, 방송 독립, 자유언론은 언론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입니다. 그렇다면 MBC 노조가 다른 언론사 노조나 기업 노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반 기업 노조는 그 저분들 말씀대로 처음부터 임금이나 뭐 휴가나 근로조건을 따진다고 했는데 저희 노조는 MBC 방송 노조는 언론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방송이었고요. 저희 MBC 노조가 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좀 받을 때 저희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언론 노조 저희 뭐 뒤에 이호찬 위원장도 있지만 위원장 경선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위원장 경선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임금을 위한 그 파업한 적 없고요. 그리고 저는 MBC 노조원으로서 아니 MBC 구성으로서 한 33년 다니다 자회사로 갔지만 그동안 제가 33년 다녀서 월급 많았다 이런 소리 들었지만 한 1년은 임금 없이 살았습니다. 무노무임으로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웠고요. 이것은 MBC 노조원들의 모든 공통된 것입니다. 예, 2019년 12월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 하는 판결의 그 의미와 과정을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래 노동조합 아니면 방송노조, 언론자유는 고대로부터 서양 뭐 역사적으로 언론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그럼 왜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그 임금이나 근로조건 얘기를 안 했냐는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 그 동아일보에 중앙정보부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할 때 그 선배들이 동아투이가 결성됐습니다. 그때 동아투이 선배들 기자들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동아투이의 기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PD들도 있고 아나운서들도 있습니다. 해보니 이런 기자협회나 아나운서협회, PD협회 갖고는 도저히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에 맞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한 4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고요. 그런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만든 이유는 절대로 임금 위해서 아닙니다. 저희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어떤 정치적이다. 왜 임금 갖고 싸우지 않고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 얘기하냐. 저희는 정치적이지 않고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사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그 사규에 우선한 공정방송협의회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경영진들이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파업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정방송은 노동조건이고 근로조건이고 방송사,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될 권리입니다.